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초록불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꽤 많이 보이긴 하지만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유지해가면서 초록불을 만들어 나가주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2.04% 상승한 11,199달러 선 머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폭을 오가고는 있지만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288달러 선 그려나가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3%대, 모네로가 5%대, 스텔라가 3%대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는 3,26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2.5%입니다. 네, 상위 100개 암호화폐 순위 쭉 보시더라도 네, 비트코인이 3%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3%대 상승폭 그려나가주고 있네요. 대부분 화폐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조정받는 화폐들도 보이지만요. 오늘은 상승과 하락 큰 폭으로 보이는 화폐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면요. 네, 오늘 거래소 동향은 혼조세가 조금 짙습니다. 거래소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래소만큼 줄여나가고 있는 거래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 어제보다 한 단계 상승해서 3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8%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빗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0.85% 상승하면서 1,352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라이트코인도 하락세 이어가는 가운데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는 상승폭 그려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빗썸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 보이는 게 파퓰러스가 39%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피벡스가 30%, 웨이브가 15%대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이동해 보시면요. 현재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1.18% 상승하면서 현재가 1,352만 5천원 만들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리플 3%대 상승세 그려나가주고 있고요. 솔브케어가 14%대 좋은 흐름 그려나가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현재 가장 퍼센트 높은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 게 솔브케어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12%대의 세타퓨엘, 그 다음이 8%대의 아르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뉴스들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 뉴스BTC 기사인데요. 금의 하락 속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마켓 영역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다시 한번 단기간 내 새로운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는 변동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장 속에 있고요. 반면 금은 아래쪽으로 치닫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높게 오르기 위한 시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글이 쓰여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11,500달러에서 2% 정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간 저점인 1,900달러보다 높은 수치고요. 지난주 동안 비트코인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통합 패턴을 형성해 왔는데요. 현재 지지선은 9,800달러, 또 저항선은 12,000달러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보다 높아져서 12,000달러에 근접하게 된다면 판매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으로 좀 분석이 되고요. 최근 인기 있는 트위터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시 레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현재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최고점을 다시 테스트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줄 새로운 비트코인 세금 룰에 관련된 비트코인이스트 기사인데요. 기사를 쭉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죠. IRS가 몇 주 내에 비트코인 과세 혜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 두려움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또 관련 발전을 위한 법안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는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불확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최소 3개 이상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수주 내 IRS가 비트코인 관련 지침을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톰 에머 하원은요, 서한에서 IRS가 세금 계산 방법 또 기타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증권법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하는 토큰 분류법도 재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블록체인 지능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RS의 지침 업데이트, 또 토큰 분류법과 블록체인 지능법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로그에서 리플에 대한 언급 후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부적절한 포모의 케이스라는 뉴스 BTC의 기사입니다.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로그에서 국제결제를 위한 리플 언급 게시물을 기반으로 트위터에 포모가 퍼져나가면서 오늘 리플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는 좀 게시된 지가 오래됐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리플을 신중하게 거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하향 압력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시점에 리플은 현행 0.4달러에서 6% 이상 상승했고 최근 최저치인 0.37달러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41달러까지 상승했던 리플의 움직임은 다른 시장과는 좀 독립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리플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더 빠르고 투명해지고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블로그 포스팅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크립토 트위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리플 가격이 급등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이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게 하고 있고요. 이 게시글은 작년 9월에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급등이 이런 포모 때문인지 다른 기술적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란의 암호화폐 채굴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촉구하고 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란 사업자원부 장관인 사이드 자란디는 현지 시간 7월 6일 미국이 의회 차원에서 이란의 암호화폐 채굴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이 현재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고 이란의 암호화폐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란의 암호화폐 규제 및 정책 수립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는 이란의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현재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취급 및 정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 1월에는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전력 사용을 이유로 현지 채굴 업체의 채굴 장비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와이스크립토 레이팅스가 한 주 만에 비트코인을 A-로 추가 상향 조정했다는 보도입니다. 와이스크립토 레이팅스가 지난 6월 27일 비트코인의 등급을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시 A-로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A- 등급을 받은 것은 2018년 1월 암호화폐 신용등급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와이스크립토 레이팅스는 기술과 수용 측면의 개선, 또 시장 지배력, 최근의 포물선에 가까운 형태의 가격 상승 추세 등이 이번 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투자 위험이 다른 자산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점이 비트코인이 A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이 됐고요. 관련 보고서 내용은 블록미디어 투자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1971년 설립된 독립금융평가기관으로서 현재 5만 3천여 개 투자 상품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와이스 레이팅스 암호화폐 평가는 기술, 수용, 투자자 위험 및 보상이라는 4개 항목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뉴스들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 CME 거래소 2019년 7월 비트코인 선물 1.76% 하락한 11,170선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상위 코인들이 좋은 흐름을 연출하면서 초록색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0%에서 3%대까지의 상승폭을 만들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좀 바깥 활동에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7월의 첫 번째 한 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